다시 두샨베로 향한 길. 실크로드 낙타 행렬과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대통령도 보인다. 두샨베에 도착해 산책 중에 우연히 한 화가를 만났다. 과거 조각 건축술이 발달했던 타지크인들의 예술 문화가 궁금했던 터라 바로 따라 나섰다. 안으로 들어가자 또 한 분이 계신다. 그림 작업이 한창인데 알고 보니 이곳은 몇몇의 예술인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같이 작업하고 공부하는 공동 예술 작업실이라고 한다. 이번엔 이곳으로 나를 이끈 호자예프 씨의 작업실로 들어가 봤다. 타지키스탄의 실크로드를 오갔을 자연 속의 낙타와 실크로드 길의 사람들을 표현한 작품이다. 다른 작품을 보니 항상 여자가 주인공인 듯한데 그 이유를 물어봤다. 이 약혼을 못 모다라. 잔 호하라. 잔 보아무 잔이 그래도 همو آزادی زن، آزادی ملت است. اگر که زن غلام کشود، ملت هم غلام میشود. او مادر تربیه میکنه ملت. مادر آزاد، ملت آزاد تربیه میکنه. 타지키스탄 사람들에게 여성은 민족의 자유를 상징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다.